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별로 안 반가우시군요. 네, 목사님께서 제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박성호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게 된 것을 또 큰 영광으로 또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꽤 오래전이죠.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부교역자로 사역을 할 때에 가끔 우리 목사님 말씀 준비하여 증거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목사님 참 통찰력이 있으시구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연구를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에 참 존경하고 또 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 달 전쯤에 전화를 하셔서 대강절 특별집회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절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 참 잘 증거하시는데 제가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또 비교가 당하는 것이 제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 형님 목사님께서 강권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참 많지만 그래도 연약한 질그릇에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보배를 담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저의 삶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만나고 경험하였던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깨닫고 경험하는 3일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들, 언약들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계속 약속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주시는 약속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값 없는 은혜를 베풀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아담이 이 땅에 처음 창조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귀한 명령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하시는 이 원시 복음의 언약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가인이 질투 때문에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의 대가로 그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언약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며 주셨던 그 증거가 무지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지개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온 피조세계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언약을 기록한 8절부터 17절까지 언약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 하면 7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언약을 기억하겠다.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약 맺으시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떤 언약을 맺으십니까?
이 언약은 계약이 아닙니다. 제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를 만나면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 라고 합니다. 계약과 언약이 무엇이 다릅니까? 계약은 그 기초가 컨디션에 있습니다. 컨디션을 따라서 컨트랙을 맺는 것이죠. 근데 언약은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죠.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약하자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언약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시점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원시복음의 언약,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하신 그 언약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받았던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첫 언약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제가 잘못 읽었네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손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겠다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네가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았을 때에는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하게 만드실 것인지, 또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아브라함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따라갔을 때에 그의 인생에 형통과 평안과 성취가 나타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지만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을 때에 그 땅에 뭐가 찾아온다고 기록합니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하신 땅에 찾아갔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언약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신 그 땅에 풍요와 번영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흉년과 기근이 찾아와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애굽 땅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가라하는 땅에 왔는데 왜 흉년을 주십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그의 조카 롯과 함께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찢어지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손의 복이 더 풍성해지려면 더 모이고 더 번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누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의 언약과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반응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일까? 아브라함은 그런 염려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염려가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이시죠.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이후에 약속의 땅을 그리고 또 약속하신 그 자손들을 자신이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정확하게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언약한 대로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세심하고 자상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에 의심이 생기려 할 때에 하나님은 두 번이나 찾아오셔서 약속하고 언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이나 찾아오셔서 똑같진 않지만 발전된 모습으로 땅에 대해 자손에 대해 이렇게 언약을 해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 아브라함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죠. 이어지는 14장을 보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힘들고 충격적인 일들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인근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공포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장감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 땅에 가족이 있고 친지가 있고 이웃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면서 애타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관계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 국가들 사이에 일어난 전쟁 때문에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는 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아브라함은 전쟁에 참전하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브라함이 롯과 그 재산들을 다 다시 찾아오고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었지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이번 전쟁에서는 자기가 승리하고 결과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지긴 했겠지만 언제에서 사람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저 멀리 하란에서 온 저 이방인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갔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을 공격할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 아브라함은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을 받았는데 언약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더 구체적으로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생각하지도 못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들을 겪고 전쟁이 비록 이겼지만 이겨도 저도 그 마음속엔 두려움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으니까요. 전쟁이 마치고 비록 승리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전쟁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그 마음 상태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삐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진 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장 두드러지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불평합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2절 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점잖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아마 이 아브라함 입술을 삐죽거리며 이렇게 시선도 안 맞추치고 볼멘 소리로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뭘 준다는 말씀이세요?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신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애를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사라의 나이가 몇인데 지금까지 자식이 안 생기면 하나님 진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의 몸종인 이 엘리에셀 제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됐어요.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했는지 크게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때의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깊은 침체와 낙심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약속 지키실까? 하나님 정말 신실하실까?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신앙적인 회의와 의문을 품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은 이런 의심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환란과 고통이 생기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까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임한 가장 큰 시련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정말 신음소리조차 내기 힘들었던 그 고통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레이오프의 문제, 실직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지금이 가장 큰 어려움의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곳에 와서 정착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생계가 막막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의심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들을 끝까지 이루어주실까 하는 의문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짧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졌던 순간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제 삶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은 언제였냐 생각해보면 바로 결혼을 하고 저의 첫째 아들을 놓았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에게 첫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은 너무나 황홀하고 기쁜 순간이죠. 저도 이제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저희 아내가 그 아이를 임신하고 태중에 있을 때에, 보통 우리가 첫 아이는 태명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둘째 때부터는 지어주기도 하고 안 지어주기도 하고, 셋째 때는 뭐 지을 생각도 안 하고 넘어가지만 첫째 때는 태명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의 태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이라고 해서 부름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제가 성이 심시여서 그 이름을 쓰지 못했어요. 네. 하지만 그 부름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서
아내의 배 위에 손을 얹고 아이가 태어날 때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부르마 하고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면 태동이 느껴지죠. 아이가 아멘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소리가 태어났던 1998년 12월 18일 그날은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날입니다.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아내가 태동이 이제 출산이 임박해서 병원에 갔는데 16시간 동안 진통을 했는데 아이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저에게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 서명을 하라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기다렸다가 이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간호사가 저희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 아이를 처음 딱 보는 순간에 제 속에서 뭔가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그냥 은유적인 표현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제 가슴 속에서 뭔가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보았던 저의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참 비정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온몸은 갈색 비슷한 그런 황색이었고 얼굴에는 막 수포 같은 게 잡혀 있었습니다. 애가 울지 못하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했었고요. 제일 눈에 두드러지게 들어온 것은 팔과 다리가 안쪽으로 90도 각도로 꺾여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저에게 아이의 모습을 잠시 보여준 이후에 이 아이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하고는 아이를 데리고 신생아 중환자실로 가버렸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0대 중반이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그 병원에 예배실이 있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예배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실에 앉으니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죠. 기도하러 갔는데 원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내가 죄가 있다면 저를 치시지, 저를 아프게 하거나 저에게 고통을 주시지 왜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 아이에게 이런 장애와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 당시에 제가 참 어렵게 전도사 생활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지만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사역자인데 왜 저에게 이런 일들 주십니까? 한참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뭔가 응답을 주시려면 성경을 통해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성경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언약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성경책을 펼쳐 읽었는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저희 아이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셨는데 부르마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부르마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아이가 태어난 지금은 온몸이 갈색이고 숨도 쉬지 못하고 그리고 팔과 다리와 관절과 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얘기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 믿겠습니다.
아이를 고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심장에 구멍이 있었고 또 뭐 잠복구한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치료되고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이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1년이 조금 더 지났을 때에 의사의 권유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를 받으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에 브레인 데미지, 뇌에 손상을 입어서 영구적인 핸디캡,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너무 큰 상심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저희 아이에게 이제부터는 병원에 오지 말고 재활센터와 장애인 복지관을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장애인 복지관에 가보니까 브레인 데미지, 뇌성마비가 온 사람들의 미래가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뇌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은 두 종류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몸은 정상으로 살아나는데 지능은 3, 4세에 머무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지능은 정상인데 이제 마비가 오는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는가? 하나님 정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 맞으신가?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현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저는 의심하고 또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절망과 의심이 극에 달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고 대적하려는 마음이 생길 그때에 하나님은 불현듯 저의 삶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오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오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서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세 번째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12장에서 처음 소명을 주시며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언약이 성취되지 않고 머물러 있거나 뒤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가나안 동맹군과 전쟁이 일어나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세 번째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의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할 때 특별히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인하여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아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참 잔잔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캄캄한 밤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또 아브라함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해보면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가장 힘든 순간에 저에게 다시 찾아왔던 하나님 역시 이러한 모습으로 저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태어나고 치유 불가능한 장애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부산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주중에는 천안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공부를 하기 위해 통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수업이 마치면 금요일 오후에 기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서 토요일, 주일 교회를 섬기고 주일날 저녁에 다시 기차를 타고 천안으로 올라와서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부산역에서 밤 기차를 타고 천안에 도착을 하면 이제 새벽 1시, 2시쯤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버스는 다 끊기고 택시를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택시비가 그때 돈으로 한 5천 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 5천 원이라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천안역에서 신학대학원까지 걸어서 가면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저는 자주 역에서 학교까지 새벽 1시, 2시에 걸어서 갔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주일 사역으로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터벅터벅 걸어가다 보면 제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육체적인 피곤함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제 마음에 더 무겁게 다가왔던 것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라고 진단받은 우리 아이의 상태와 또 아이와 아내를 이끌어가야 하는 어린 아버지로서의 그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신학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학교는 가긴 가야 되는데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밤에 아무도 없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마음속에는 원망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 탄식하면서 불평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아들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시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상심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불현듯 찾아오셔서 마음에 거룩한 감동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늘에 정말 쏟아질 듯 찬란한 별들이 보였습니다. 그 별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저 아름다운 무수히 많은 별들이 보이느냐? 저 별들을 아브라함이 보았고 광야에 홀로 남아있던 다윗이 보았고 원수에게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던 바울이 보았고 믿음의 모든 선조들이 저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다. 너도 저 별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 속에서 한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밤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감동과 눈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캄캄한 밤에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그냥 나의 인생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에 하나님 저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저 무수히 빛나는 별들이 영원히 비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밤 깊도록 동상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 그날 밤에 그렇게 지치고 힘든 몸으로 걸어가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제 속에 놀라운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구나.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 있는 절망과 근심이 무엇인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캄캄한 밤에 홀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가난하고 이름 없는 이 신학생도 하나님 아시고 나에게 찾아오셨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이죠. 제 속에 일어나는 새로운 힘과 능력들은 어떤 정신력이나 의지력이 아니었습니다. 일곱 번 넘어지지만 여덟 번 일어나라는 그런 인간의 근성이나 끈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께 주시는 거룩한 영적인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저는 찬송하고 노래했습니다.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제 속엔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늘 형통하고 번성하고 대낮과 같은 환함과 즐거움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낮도 주셨지만 밤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낮과 같은 행복과 즐거움의 시간도 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인생의 밤을 지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밤에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생각하지 못한 시련과 고통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딱 죽을 것처럼 힘든 순간에 고통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밤을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셨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칠흑과 같은 밤의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다윗의 시는 찬란하게 빛나는 왕궁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캄캄한 아둘람 동굴에 홀로 있을 때 썼던 시입니다. 신약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에게 영감을 주는 바울의 편지는 바울이 잘 나갈 때 쓴 게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 홀로 남겨졌을 때 썼던 편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인생의 밤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침내 반드시 끝까지 그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캄캄한 인생의 밤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절망 가운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고통의 순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고통스러워도 낙심하지 마라. 이 고통과 아픔은 인생의 밤의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늘의 노래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침내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임을 잊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찬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가사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 부분에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